다이어토닉 코드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토닉 코드부터는 그 어떤 코드로든 진행이 자유롭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코드 진행의 기본형에서 그 베이스라인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다이어토닉 코드의 진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미리 코드 진행을 써놨는데요. 일단 다이어토닉 그 코드 진행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이어토닉 코드 진행에는 그 2도 진행, 3도 진행, 4도 진행, 5도 진행 이렇게 있고요. 각 진행마다 그 상행과 하행이 나눠져 있습니다. 4도 진행 같은 경우에는 그 하행을 할 경우에 5도 진행이 만들어지죠.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일단 2도 진행부터 보면은 순차 진행이겠죠. 일단 1도는 토닉 코드고, 그 다음에 2도 마이너스 7은 그 서브 도미넌트의 대립 코드잖아요. 대립 코드일 경우에는 이렇게 꺾어진 괄호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도 마이너스 7은 토닉 코드의 대립 코드, 그 다음에 서브 도미넌트 역시 토닉 코드의 대립 코드, 그 다음에 얘는 도미넌트의 대립 코드인데 활용적이지 않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거는 괄호로 다시 묶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토닉 코드. 하행도 살펴보자면은 토닉, 그다음에 역시 도미넌트인데 도미넌트의 대립 코드인데 사용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토닉 코드의 대립 코드겠고, 도미넌트, 서브 도미넌트, 그다음에 얘도 역시 토닉 코드의 대립 코드, 그다음에 서브 도미넌트 대립 코드, 토닉.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그 1도와 2도와 3도와 4도 이렇게 1, 2, 3, 4 얘네들이 그 음표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이어토닉 코드, 다이어토닉 병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진행은 같이 가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1, 2, 3, 4 순서대로 진행하는 코드가 있으면은 반대로 하행에는 4, 3, 2, 1로 또 내려가는 그 다이어토닉의 병진행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여기 많이 보던 진행이 있죠.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맞춤인데 마지막 부분에는 토닉이 대립 코드로 거짓 맞춤이 됐잖아요. 애널라이저를 하실 때는 이 거짓 맞춤일 경우에는 이렇게 선두 개짜리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개는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맞춤이죠. 이렇게 여기 얘네들은 기본적인 진행이 되겠고, 얘네들은 희한한 희귀한 진행,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진행, 기본적인 진행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희귀한 진행들은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부가적인 진행들, 기본적인 진행들. 자, 그 다음에 3도. 3도는 뭐, 3도 간격으로 코드가 진행되는 거죠. 1357, 246.
뭐 하행운일 경우에는 1642753 이렇게 1도로 해결이 되고, 얘네들도 밑에 살펴보자면은 토닉이겠고, 3도는 그 토닉의 대리코드, 그다음에 도미넌트의 대리코드인데 사용되지 않는, 그리고 얘는 서브 도미넌트의 대리코드겠고, 서브 도미넌트, 그다음에 얘는 그 토닉의 대리코드, 토닉의 대리코드, 서브 도미넌트의 대리코드, 도미넌트의 대리코드인데 사용되지 않는 코드, 도미넌트, 토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부가적인 진행들 이렇게 되겠고, 기본적인 진행, 얘네들은 희귀한 진행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이 부분에 그 역시 이렇게 거진 맞춤이 돼 있죠. 넘어가서 사도 진행도 살펴보면은 토닉, 서브 노미넌트, 도미넌트인데 대리코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거, 토닉의 대리코드, 서브 도미넌트의 대리코드, 도미넌트, 토닉. 여기 보면은 그 여기 2-5 진행이 있잖아요. 2-5 진행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미넌트 맞춤 부분에는 이렇게 도미넌트 맞춤 부분은 이렇게 애널라이즈 하실 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5죠. 그다음에 하행 토닉이겠고, 도미넌트, 서브 도미넌트, 대리코드, 토닉의 대리코드, 도미넌트, 그다음에 서브 도미넌트, 토닉. 여기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진행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희귀한 진행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부가적인 진행들, 희귀한 진행들, 기본적인 진행. 여기 끝에 보면은 서브 도미넌트 맞춤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이어토닉 코드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